자, 요즘에 재가급여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데요. 약관 해석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눈탱이 맞아요, 눈탱이.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이 3년 전부터 엘사 생명 재가급여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기에 힘입어 가입을 하였는데요. 엘사 생명을 필두로 지금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웬만한 회사들이 전부 다 재가급여 보험이 판매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엘사 생명만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엘사 생명 외에는 나머지는 정말 아쉽지만 딱 10년간밖에 보장을 못 받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저 보호망도 30개 회사 취급하는 보험회사 대표로서 꼼꼼히 약관 해석을 보면요.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엘사 생명처럼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 서비스죠. 6가지.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복지연구 등 6가지 항목에 월 1회라도 서비스를 받게 되면 매월 생활자금, 가입금액이 100만원이든 70만원이든 본인이 가입한 시점에서 가입금액을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약관에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로서 재가 서비스를 월 1회라도 받게 되면 보장된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라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엘사생명 외에는 1등급부터 5등급 진단을 받고 1등급부터 5등급 수급자가 되고 나서 재가 서비스를 받아야 나중에 보장 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호망 약관이 거의 똑같은데 도대체 뭔 소리야? 뭐가 틀리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엘사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수급자로서 재가 서비스를 한 번만 받아도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장기요양 지금 수급자는 1등급부터 5등급이에요. 물론 가로 안에 인지지원 등급은 제외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저 보호망이 며칠 전에도 유튜브에 올려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1등급부터 5등급이지만 인지지원 등급이 6등급으로 변경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만 약관이 명시되어 있는 보험회사들은요, 나중에 인지지원 등급이 6등급으로 되어도 소급 적용이 안 되고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인한 장기요양 수급자로서 재가 서비스를 받아야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사생명처럼 장기요양 수급자 나중에 6등급, 7등급이 나와도 소급 적용이 돼서 나중에 보장금액을 지급해주는 보험회사가 있는 반면에 엘사생명 외에 나머지 회사들은 1등급부터 5등급만 받아야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6등급, 7등급은 소급 적용이 안 되고 나중에 새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또 하나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약관에 자체에 뭐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없는데요. 엘사생명 외에 나머지 회사들은 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혹은 법률에 개정이 돼서 나중에 지금 이제 재가급여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점점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이제는 국가에서도 장기요양 수급자가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보험회사도 나중에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매월 가입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율이 높아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험금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약관에 있는 대로 보험료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엘사생명 외에는 모든 보험사가 보장 내용 혹은 가입금액이 변경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매월 생활자금 100만원 가입금액을 설정해놔도 나중에 회사가 건전성이나 악화가 될 경우에는 70만원이나 50만원으로 내려가서 보험금 줘도 나중에 저희가 법적으로 다툼을 벌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미세한 약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엘사생명으로 재가급여를 1순위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제가 그 며 약관 내용을 꼼꼼히 보세요. 아니면 눈앞에서 코베입니다. 코.